히트다 히트. 히트 시즌 2 들어가면서 폭딜로 한 명을 빠르게 잡는 정도 이런 낚시 플레이죠. 사치거든요. 사치. 살상이니까. 폭딜로 나 네. 거미줄 탔는데 어디로? 아 제자리 갈 곳이 없습니다. 네. 변수 만들었어요. 그 힘든 상황 때마다 네. 낚시 플레이로 그렇죠. 변수를 계속해서 낚시줄이 하나 더 있어요. 낚시줄이 네. 하나 더 있어요. 챔피언 하나를 이렇게 빠르게 순삭시켜서 변수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좀 어렵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일수록 CJ는 쉔이 라인을 푸시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미드로만 나가야 되는 수정 화살이도 꽂혔습니다. 하루 우주의 강이 네. 일단 우주의 강이 떨어지기 직전인데 하루 일단 살았는데 듀크 놓고 듀크가 위험해요. 듀크 올라왔으면 오히려 살았어요. 듀크 오히려 살았고 울프가 토스해서 넘겨줬고 네 하루 잡혔습니다. 커튼콜 하지만 알리스타가 맞아주면 되죠. 울프가 다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자 여기 전투에서도 일단 하루를 잡아내면서 전투가 일단 좀 마감이 됐습니다. 시야 없어요. 시야 없는데 크레이머 욕심이 나는데 시야가 없거든요. 돌아왔어요. 고치 고치 샤이 도발 잘 들어갔고 아 그런 네. 상황에서 쉔이 잘 끊었어요. 쉔이 잘 끊었어요. 일단 블랭크가 네. 위쪽으로 줄타기로 빠져나온 그 틈 그 공백들이 또 약간의 그 교차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SKT는 지금 저 바텀 웨이브 또 이용해야 돼요. 방금 좀 일방적인 손해를 좀 봤기 때문에 웨이브 들어갈 때 좀 이점을 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치열했는데 다행히 1대1 교환으로 네 1대1 교환으로 끝난 것 같죠? 뭐 이번 전투도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전 전투도 그렇고 계속 단발성으로 이제 뭔가 끝났고 다음까지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네. 여기서 우주의 강의로 하루가 정말 위험했는데 우주의 광리로 버텨주긴 했지만 울프가 살짝 슈퍼플레이 비슷하게 네. 넘겨주면서 깔끔하게,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여기는 뭐 다 막았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시야 없는 것을 좀 활용해서 네. 한 번 더 시도하거든요. 네. 재차 인시를 시도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크레이머 선수가 조심성이 좋았습니다. 사실 듀크가 일부러 저기서 시선을 끌었네요. 아 자기 잡으러 오라고 약간은 시선을 좀 끌었고 그것을 또 놓치지 않으면서